않았다. 하지만 왕국 입성과 함께 시련을 겪고 있는 동물도 있었으니 바로 이 녀석 새끼 바바리양. 어제 태어났거든요. 근데 어미가 초산이라서 지금 젖을 안 물려가지고. 이 녀석이 바로 새끼 바바리양의 어미. 어제 출산을 무사히 하긴 했는데 초산이라 그런지 통 젖을 안 물린다고. 이렇게 새끼가 젖만 물려고 하면 피해버리고 다시 물려고 하면 아이고 또 피해버리고. 어허, 이러다 큰일 나는 건 아닌지. 아우 배고파요, 배고파요. 배고픈 새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육사가 나섰다. 자, 강제로라도 젖을 물리게 해주면 모성애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. 처음 물렸는데 딱 무는 순간에 좀 가만히 있는 거 봐서 익숙해지면은 계속 양육 잘할 것 같습니다. 오, 그러게. 다행히 얌전해 보이는 어미. 새끼도 뭐 젖 잘 먹는 걸 보니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. 동물도 많고 사건은 더 많은 라스트 파라다이스. 하지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. 오늘 주인공인 녀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이 뾰족뾰족 날카로운 솔잎. 그것도 공중에 매달린 솔잎을 좋아한다는데. 자, 이제 녀석들을 부를 차례. 하지만 녀석들을 부르기 전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저 장대들이다. 대체 이 기다란 장대는 왜 꼭 붙들고 있는 건지. 그 문제의 주인공은 바로 오, 이 기린 가족들이다. 지구상 최장신 동물들답게 어른부터 새끼 기린들까지 모두 훤칠한 모습. 아이고 진짜 길다. 어휴 길어. 기린으로한테는 5분의 1 정도?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장대, 긴 장대를 이용해서 기린보다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. 그렇다. 평균 신장 5m. 기다란 장대는 사람에겐 일종의 보호장비. 아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거기 있었는지 몰랐네. 뭐야? 잠깐만요. 큰 키에 맞춰 식판도 맞추며 솔잎이든 건초든 기본 5m 공중에 밥상을 차려줘야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나? 가만, 그런데 기린이 솔잎을 먹는다? 뾰족뾰족 날카로운 저 솔잎, 이거 먹기 괜찮을까? 찔리지 않을까요? 침 분비량이 굉장히 많아요. 그 가시나 그 단단한 걸 묽게 해서 먹는 친구, 물렁물렁하게 해서 먹는 친구들이기 때문에. 아, 50cm나 되는 저 만능 혀만 있으면 어떤 거친 음식도 녀석들에겐 전혀 문제가 없다. 그렇게 오늘도 평화롭기만 한 기린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오산.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 없다. 요즘 기린 왕국의 고민거리는 바로 요 용룡이가 문제라는데. 글쎄, 뭐가 문제일까? 용룡이 엄마 옆으로 다가와 뭘 하나 했더니 젖을 먹고 있는 용룡이. 그런데 용룡이가 젖 물기 무섭게 자리를 피해버리는 엄마 한우리. 그리고는 용룡이에겐 도무지 곁을 내주지 않고 있었는데. 뗄라이가 됐는데 그래도 어미 젖을 계속 빠는 거죠. 계속 빨면은 젖이 유두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또 안 좋을 수가 있고. 아,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 용룡이 지금 젖을 뗐어도 한참 전에 뗐을 나이. 그런데 허구한 날 엄마만 보면 찰거머리처럼 꼭부터 엄마 젖만 물고 늘어진다는 것. 아유, 저 녀석은 다 큰 놈이야. 허구한 날 아직도 뭔 짓을 하지. 남도 그렇게. 그러게, 용룡이랑 동갑내기 용순이도 저기 용팔이도 젖대고 솔잎 이유식에 들어간 지 한참인데. 그런데 용룡이 왜 아직도 혼자 저러고 있는 건지. 무엇보다 문제는 제때 솔잎 이유식을 해줘야 용룡이도 다른 기린들처럼 쑥쑥 잘 클 수 있다는 것. 하지만 이런 속뜻을 알리 없는 용룡이. 왜요? 내가 내 엄마 젖 먹겠다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? 이러다가 지금 다른 애들까지도 다 큰 애들도 젖 찾으러 다닐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.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. 용룡이를 위해서도 엄마를 위해서도 빨리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. 급히 뭔가를 작업하는 사육사. 뭘 하려는 걸까? 보통 엄마들이 애기 젖뗄 때 그 젖꼭지에 쓴약 같은 거 바르잖아요. 아, 나도 어렸을 때 이거 당해본 기억이 있는데
그러니까 용용이한테도 이 방법을 써보겠다.